제2인형 부대 육안으로 식별 가능. 선멸전에 돌입해주세요. 뭔가요? 이 무거운 공기 굉장히 불쾌하군요. 인형? 잠깐, 뭔가 이질감이... 어? 반응이 뭔가... 사람입니다! 인형들... 사람이에요! 수준을 말해주는 지저분한 취미로군요. 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조사해주세요. 낡은 것 아닌가요? 이참에 새 것으로... 아! 이거 왜요? 안 들리세요? 뭐 하는 짓이야? 죄송합니다. 이젠 잘 들리는 모양이네요. 전파 발생장치 파괴 공작에 돌입하겠습니다. 전파에 장시간 노출 시 몸이 굳어버릴지도 모르니 서둘러주세요. 어차피 이런 지저분한 곳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었어요. 인형이 되고 싶어 환장한 녀석들이 또 왔군. 듣기만 해도 저급함이 느껴지는 웃음이군요. 하나님에게 바칠 선물이 또 늘었군. 괴전파의 영역이 고속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. 곧 있으면 로코타운까지 확산됩니다. 서둘러주세요. 또 방해하러 왔구나. 또! 방해? 아니요. 끝을 내려왔죠. 용서할 수 없다. 나의 에드가님을 향한 충성을 방해하지 마라! 세상을 만들어서 에드가님에게 바쳐서 그분을 이 세계의 왕으로!
저런 부활하니 미스터 에드가가 불쌍해지는군요. 에드가님을 이 세계 왕으로! 에드가님, 저에게 힘을! 잭더킹! 에너지 출력이 상승합니다! 에드가님, 사랑합니다! 에드가님! 뭐라는 거야? 이 변태 같은 녀석이! 남을 위해 싸우는 것, 그게 당신의 패배의 원인입니다.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? 에드가님, 와주셨군요. 이 세상을 인형으로 가득 채워 당신을 이 세계 왕으로! 필요 없습니다. 왕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. 저는 그저 그녀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 광대일 뿐입니다. 에드가님,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? 아무래도 당신에게 잘해준 건 실수였던 모양이군요. 그리 당신의 방식은 너무 추합니다. 불량품은 폐기해야 마땅하겠죠. 에드가님! 에드가님!